티나씨 카페 오늘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가 오늘 낚시 가시나? 복장이 되게 제대로인데? 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들 일러주세요. 편안해 보이신다. 안녕하세요 열씨, 좋은 아침이에요. 식도는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가을 낚시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가을이니까 낚이는 물고기가 좀 다르겠죠? 최선을 다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울씨. 옳지. 오, 호박도 열렸다. 3개씩 열리네요. 물을 잘 주면. 호박을 이렇게 3개씩 낚이다 보니까, 아니 수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 있는 것들은 좀 희귀하니까 갖고 있더라도 색깔이 없는 주황색, 아니 색깔이 있지만 주황색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얘들은 좀 팔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주중에 접속해서 떡밥도 좀 만들어놨고요. 오늘을 위해서 레시피도 좀 많이 모았어요. 하나씩 볼까요? 일단 할로윈 스탠드, 내 뒤에 있는 저거 아닌가? 할로윈 스탠드 레시피 차랍. 그리고 할로윈은 아닌데 장난감 차 레시피. 이건 알고 있는 거네요. 얘도 팔자. 그리고 황금벤치, 황금벤치 레시피. 요거는 취동숲 때 제 오른쪽 방에 있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열쇠걸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왠지 벽에 붙이는 것 같다. 요렇게 4개의 레시피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빙 카트라고, 이거 카페에 두면 딱 좋겠죠.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 저스틴 누구였더라? 아무튼 오셔가지고 잘 안 보인다. 모자를 벗어야겠네요. 이렇게 꼬마 악마 날개 가방이라는 걸 팔았는데 가방이 아니잖아. 그냥 날개잖아. 귀엽죠? 팔랑팔랑거려. 요런 게 또 나왔고요. 좋아 좋아. 그리고 할로윈 사탕 플레이트, 이렇게 사탕을 전시해 놓은 플레이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할로윈 랜턴 세트. 오! 아, 이게 침대 같은 게 아니었구나. 의자가 아니구나. 앉을 수가 없네. 요런 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할로윈 그냥 랜턴도 나왔어요. 이거는 왠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더 샀습니다. 자, 얘들 들어오고 일단. 그래서 우리 집 앞에다가 랜턴을 하나 두고 싶은데 여기다 둘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이 부족하려나? 그렇지. 앞을 봐줄래? 약간 땡겨서 이렇게 두고, 사탕을 여기 위에다 둘 수 있을까요? 사탕 플레이트를. 아, 글로 들어가네. 요런 식. 아, 건초 침대도 그럼 잠시 들어오시고, 여기다가 아까 그 랜턴 세트 있죠? 이걸 둡시다. 어울린다. 좋다 좋다. 그러면 낚시대회를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 예이. 아, 헤이 오랜만인데. 잘생긴 물고기 컬렉터 저스틴 등장. 오늘 식도에서 열리는 낚시대회 진행자야. 잘 부탁해. 참가비 첫 참가는 공짜. 하고 싶어요. 예이, 좋았어. 지금부터 사문을 될 테니까 많이 잡아봐. 잠깐만, 낚싯대 꺼내놨어야 되는데. 자, 간다. 빨리 빨리. 어디서 할까요? 밑에 밑에 밑에. 제발 있어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재빠르게 나가라. 떡밥. 아, 충분한 물 있잖아. 여기 누가 봐도 충분한 물이잖아. 그렇지. 오, 좀 크다. 비싸겠다. 빨리 빨리. 아, 고개를 돌리면 어떡해. 이봐, 난 여기 있다고. 너를 부른 소환수가 여기 있다고. 그렇지. 한 번 더. 농어도 괜찮아. 아, 그렇다고 진짜 농어일 필요는 없는데. 좋았어. 여긴 농어 자리로군. 안 농어 자리는 어디야? 이쯤인가? 하나 더 간다. 바로 던지고요. 호잇. 좋아 좋아. 상어 한 마리 나오면 좋을 텐데. 아, 가자미야. 호잇. 얘는 좀 작다. 오, 빨리. 제발. 뭐야, 뿌렸는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 뭐야, 뿌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 버그였어 방금. 너무하지 않아요? 아, 뿌렸는데 안 보일 수가 있냐고. 5마리 됐다. 에헤이, 고생이 많아. 많이 잡았어? 방금 좀 억울했어 나. 네, 매입해주세요. 5마리다 종류는 다 합쳐 9,100. 와, 비쌌나보다. 고마워. 박스는 비워둘 테니까 또 도전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방금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리고 뭐 됐죠? 마일리지 됐어. 오잉? 아, 낚시대회를 즐기자. 아, 여름에 내가 안 했군요. 가을에 태어난 감성파.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좀 있었는데 이쪽에서 도전 중인 애들. 저기 그렇게 뚫어서 쳐보시면 긴장되잖아요. 따끈따끈. 아, 미안해요. 다들 휴업하고 오늘 낚시하러 나왔구나. 물고기 얼른 오면 좋겠다, 그런거죠. 나도 또 하자. 이렇게 오늘 한 판에 10,000원씩만 벌어도 그게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낚시대회 참가하려고요. 참가하고 싶어? 오케이, 잘 생각했어. 지금부터 3분 파이팅! 자, 간다! 어디로 갈까요? 강으로 가볼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강. 어디 근데 날아갔는데 뭔가? 이거 먹어야지.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빨리 와! 빨리 와! 거기는. 으쌰, 됐다. 빠르게 죽고 다시 재빠르게 낚싯대로 주저하지 않고 바꿔준 다음에 빠르게 오솔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고요. 안돼, 제발. 됐다. 여기다 뿌려볼게요. 물고기 떡밥. 그렇지. 이봐, 또 안 보여 나. 떡밥 버그인가봐요. 아, 보인다. 좀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보이게 될 때까지. 그렇지. 너무 조그만한데 안 비쌀 것 같은데. 값비싼 애가 낚여야 되는데. 으아, 블루길? 얘는 거의 붕어급 아닌가요? 으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물어라. 빨리 물어. 간보지마. 오오오. 아, 너무해. 야, 한 번만 더 빨리 물지. 뭐야 이건. 레인보우 피치를 잡았다. 아니, 한 번만 더 빨리 물지. 아무튼 오다 보니까 여기 켄씨가 있더라고요. 켄씨 안녕하세요. 내 인내심과 오늘 테스트하는 기분이야. 아, 열받아. 진정하자, 진정. 오늘 좀 나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버그에 걸리지 않나. 타코랑 놀자, 야키. 타코는 뭔가 문어로서 고기를 잘 잡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자, 한번 보고 해볼까요? 아, 별로 못 잡았어. 5마리였나요? 나 많이 잡아야 되는데. 5마리여도 비싼 애들 잡으면 비싸긴 하지만 10,000원만 되어라. 고생이 많아. 많이 잡았어? 모르겠어요. 아, 5마리에다 종류는 다 합쳐 2,100. 작아서 쌌잖아. 나 팔래. 아, 이러면 안되는데. 198,000원 벌어야 되는데 오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이거는 마지막에 잡아가지고 찾지도 않았어. 선물 열어볼까요? 아까 랜턴 세트. 할로 랜턴 세트 레시피 철압. 오늘 팔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테니스 스웨터.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보틀. 주어져서 땡큐. DIY의 재능을 타고난 볼트. 볼트가 펭귄이었나? 나무 양동이 있는 건데요. 팔아야겠다. 아, 맞다. 그리고 대단한 명화를 닌토가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 검사해보도록 하죠. 그럼 3차전 가자. PC는 나중에 팔고. 무슨 일이야. 낚시대에 참가하려고 그러지. 지금부터 3분 3마리 이상 보너스. 자, 간다. 에잇, 시작한다. 바로 여기. 멀리 가지마. 있는데 한 마리? 바로 잡고 시작해. 근데 낚시가 시동 스페피에 많이 어려워졌어. 애들이 막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좀 민감도가. 우와! 돌돔! 좋았어. 얘 비싸지 않나? 된다. 보인다 보인다. 너무 조그매. 근데 더 비싼 애여야 되는데. 빨리 물어라. 그리고 제 발밑에 거거거든요 지금. 멸치를 낚았다. 으쌰. 마지막 한 마리. 10초. 여기 있다. 야 바로 물어. 바로 물어. 바로 물어. 바로. 그렇지. 낚아라 얼른. 아! 된거야? 된거야 만거야. 가자미. 가자미. 아 안됐어. 아 안됐어. 아 내가 그거를 안 잡았다면, 그거를 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려가 볼까요? 저스틴 7마리까지 그걸 쳐주는거지? 7마리면 얼마일까? 아까 8마리가 만원이었으니까 7마리쯤이면은 그 만원 해주지 않을까? 넙치도 있었잖아. 많이 잡았어. 7마리에다가 종류는 다 합쳐. 아! 넙치가 있는데 3,700이라고? 이건 좀... 고마워. 그래요? 아무튼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30만원까진 벌었어요. 근데 이 30만원을 오늘 다리를 만들어버리면, 계단을 20만원을 써가지고 10만원밖에 안 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무를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오랜만에 못해도 본전 해봐가지고 한 주 동안 무주식 해본 다음에 그걸로 계단을 만들도록 합시다.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30만원이 어디야. 너무 썼다. 그리고 편지도 확인해보고요. 어디보자. 어 맞다. 조니 만났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답례를 보내드립니다. 예쁘게 써달래요. 사랑을 담아 주우니. 그리고 산드라씨 친애하는 캡틴에게 저번에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가방에 같이 차가지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당신이 바라던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면 좋겠네. 헉? 사랑을 담아 산드라. 근데 왠지 산드라씨의 사랑은 약간 그런 어떤 범인류의 적인 그런 사랑 같아요.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그런가? 닌토 운동 중이지 형아. 새삼스럽지만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앞으로도 좋은 라이벌로서 함께 달린 열심히 하자. 옳지. 그리고 티나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둘러싸야 해서 사는 게 어제부터 꿈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책장 레시피가 저한테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데 티나를 위해서 도서관을 하나 짓도록 하죠. 비밀이래요. 데쿠로. 오 도토리 카드네요. 메시지 카드를 쓸 때마다 무슨 말을 써야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잘 정리가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은 100%가. 다들 귀여운 메시지 카드를 보내줬고요. 오늘 이만 들어갔다가 내일 무 사러 아침 일찍 올게요. 옳지. 옳지. 나의 호박대도 잘하고 있군.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물을 주면서. 오늘은 일요일 오전이고요. 드디어 그날. 어제 제가 열심히 번 30만원으로 물을 사는 날이죠. 이렇게 물 좀 주고. 아 저기도 좀 있나 볼까? 저기 저기 네 주말 농장. 오 많이 자랐다. 요거 좀 수확할까요? 으쌰. 색깔 호박이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는 녹색이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그죠? 애들도 나온다. 어제의 분을 마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타코가 한 번에 3개씩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것만 팔아도 어디야. 주황색이야 뭐 네바 티나시바 니바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물을 주는 어떤 횟수에 따라서 호박의 개수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밭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 물론 더 이렇게 대량으로 만든다면은 다 팔아다가 돈을 또 벌 수 있겠지만. 아 그러네. 무파니 씨를 만나기 전에 잠깐 여기 들어가죠. 물건 좀 팔자. 으쌰. 홍돌씨 감돌씨 호박 좀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물품들은 다 있는 거네요. 가랜드 나 샀던가? 이 가랜드 갖고 싶다. 그죠? 나뭇잎 가랜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일단 좀 팔고 싶어요. 매일 말씀이시군요. 무는 내가 살거야. 제가 화석까지 찾아왔거든요. 화석을 다 팔고 호박도 팔고 얘도 팔게요. 초록색이 더 많더라고요. 나머지는 아! 대단한 명화나 해야 되는데 일단 팔자. 여러 개를 가져오셨군요. 바로 계산해볼게요. 28,000벨! 오 그러면은 나 35만원 되겠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스탠드는 있으니까 놔두고요. 아 하나 살까? 돈이 많으니까 또 소비하게 된다. 오늘의 사탕 사야겠죠? 사탕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사고 있으니까 할로윈 때 되면은 30개 모일 거야. 그리고 삽은 컬러풀 삽이 나왔네. 하나만 사둘게요. 삽을 다 썼어가지고 예쁜 삽. 어 잠깐만 밑에 저 뭐예요? 이게 뭐야? 초록색 풍선이 왜 있지? 파티용 폭죽이 원래 있었나요? 여러 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엥? 일단 하나만 사보죠. 원래 있었나? 그리고 녹색 풍선 600벨? 그때 불꽃놀이 할 때는 파랑, 노랑, 핑크, 빨강 이었던 것 같은데 초록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잇?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으쌰. 한번 들어보자. 폭죽 먼저 터트려볼까요? 에잇 오메데 또.. 아 똑같네. 어 저 무판 지나간다. 풍선 오 똑같네요. 가자 무판이. 나 뭐를 사고 싶어. 아 참 그전에 가방을 최대한 비워야겠죠. 누구 선물이더라? 자유의 여신상 이거는 조니 선물인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산다라치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악단의상 오 풀세트야. 이거 멋있다 좀. 아 바지 입자. 그리고 오늘의 레시피는 운 좋은 거기 넣어. 어 코코아다. 나 레시피 같은 거 잘 안 찾아보거든. 근데 얼마 전에 감에 모든 걸 맡기고 된 대로 만들었더니 걸작이 탄생했대요. 의외로 손재주가 좋은 코코아가 시간을 건너 나에게 연극용 산을 보내줬다. 연극용 산 레시피 철학.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레시피를 배워놓고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연극용 산이네요. 몇 개 나오지 않았나 나. 어 여기 있다. 황금 벤치 되게 크네요. 이거 튀동숲에서 내가 가졌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생겼네요. 그리고 뭐 또 생겼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나왔나? 사인 방석이었나? 아무튼 다음번에 만들 때 보도록 하고요. 마일리지 아 바위치기 아까 용석지 찾았거든요. 됐다. 이제 뭐를 찰 일밖에 안 남았어. 악단의 상이랑 여신상을 일단 내려놓고 무판이 어디 갔지? 무판이 씨 그새 또 어디 가버렸어? 이 근처에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무판이 아 어서와. 무장사 외길 인생을 걸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를 오전에 무판이를 찾아줘. 오랜만이죠. 무가 왔어요. 한가득 왔어요. 92벨 저렴하다 오늘. 살래 살래. 그래 그래. 있는 대로 일단 사가지고 최대한 쟁여놓도록 할게요. 2200물씩. 좋았다. 뭐야 한 번밖에 더 못 사잖아. 살래 살래. 고마워. 내 돈을 받으시오. Take my money. 김미유어 가부. 17만벨 남았죠? 이제 그러면은 한 1007 아니야 18무 정도 살 수 있겠다. 1850무 결정. 17만 200벨인데 정말 싹싹 긁어가네. 야 하하 고마워. 그리고 치즈가 지금 나비 보였다고 부르는 것 같은데 옳지. 뭐야뭐야 비싸져라. 오잇 감사해요. 이봐 이봐. 보고 싶어서 식군. 우리 오랜만인가?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작은 행복을 느낀 날 됐으면 좋겠어. 꼬리꼬리. 그러게 작은 행복 물값의 상승. 무슨 볼일이지 꼬리꼬리. 반가워. 디스플레이된 호박 가구들이 늘어서 조금씩 할로윈 무드가 느껴지는 것 같군. 방울이 가까워질수록 이 섬에 더 데코를 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점점 더 기대되는 건 꼬리꼬리. 이 말은 즉슨 나보고 할로윈 가구를 좀 놔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치즈씨. 가자. 맞다. 그리고 오늘 치즈네 집을 좀 이사를 해야겠는데 나 5만벨이 있나?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제가 물을 버리고 있었거든요. 소금기 있는 바람에 말려서 맛 좋은 물로 만듭시다. 값이 오르도록. 그리고 이 미역이 남거든요 지금. 미역으로 경계선을 만듭시다. 대치약이 됐다. 이렇게 해서 물을 잘 말려놓고 다음 주를 기대해보도록 하죠. 다음 한 주 동안 잘 나오나. 타코한테 말 좀 걸어볼까요? 타코의 발바닥이 새하얀걸? 타코 대기실 나와있네요. 여기다가 점점 할로윈 세트를 모으고 있고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어서 나오렴 나키. 왜 내가 오자마자 낚시하는 척하지? 대길씨 뭐하고 계세요? 시간이냐? 얼굴 섭외 다행이다 쿨러 반가워요. 어제 아주 풍어의 날이었다면서 네가 쉴 새 없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소문짝 퍼졌다 쿨러. 그랬죠. 열심히 잡았죠. 그동안 모아뒀던 바지락을 전부 다 써가지고 모두 미끼화해서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을 쫓다보면 어릴 적 생각이 나. 희귀한 곤충을 잡았을 때 그 짜릿한 기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쿨러. 저도 어릴 때 그 얘의 그 사촌동생이랑 같이 뒷산에 가가지고 막 방아깨비랑 잠자리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그땐 겁없이 그런 거 잡았나 몰라. 다음 날이 됐고요. 오늘의 물값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 길이 있지. 과연 월요일에는 원래 큰 기대하면 안 돼 그죠? 콩돌씨 맘돌씨 오늘의 무토토 의자 나왔다. 녹색 의자네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랜드 피아노가 나왔지만 돈이 없단다. 얼마인지나 볼까요? 한 69,000원 할 것 같은데 아님 13만원? 26만원이라고요? 너무 비싸. 그러시군요. 호잇 호잇 안녕하세요.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의 무값 제발. 오! 105벨 일단 팔면은 이득이긴 해요. 105벨 일단 아까 모아온 것들을 좀 팔도록 할게요. 이대로 상승세를 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떨어질 것인가. 화석이랑 방아깨비랑 점토도 팔아. 있는 거 다 주워왔거든요. 여러 개를 가져오셨군요. 호잇 네 11,000벨 이러면은 3만벨 지금 5만벨을 벌어야 되는데 12,000벨 남았네요. 나 근데 저거 의자 사야 되는데. 호잇 150 아 300마일 받고요. 의자만 하나 사자. 얼마일까? 할로윈 체어 한 3,000벨? 비싸. 감사합니다. 하하.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올게요. 좀 더 기다려야겠다. 아무래도 무값은 월요일에는 원래 대박이 터진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는 저기 두도록 하죠. 우리 더 퍼스트힐 주민들의 할로윈 스팟 있죠. 어디다 둬야 될까? 여기 약간 띄어서 둘까요? 할로윈 체어 아유 앉지 말고 잡아! 밀어! 그렇지. 여기다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밤이 됐는데 오늘 밤에 별똥별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퍼스틸로 가서 소원을 빌어보도록 합시다. 와! 지금이야! 에잇! 한 번 더! 없어? 하나 빌었다. 한 번 더! 에잇! 저기 켄신의 집 앞에서 빌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옳지. 여기 있죠 여기 이 공간. 왜 안 나가지냐? 나가는 길이 어디 있지 여기? 나가는 길이 없나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 있죠. 얼른 얼른. 그렇지. 이 아웃 스팟에서 하울링 스팟에서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 꼭 내가 대기하면 안 떨어지더라. 그렇지. 묵값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많이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는 날은 진짜 안 떨어지는데. 묵값이 대박나기를 한 30분 내내 안 떨어지기도 하는데. 왜 안 나오지? 딴짓 하면 나온다. 이봐. 어! 마지막! 됐다. 이렇게 해서 대충 20개 정도 빌어봤는데, 어! 이것도 빌자. 안전하게 켄씨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묵값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가자. 이 정도면은 다 됐겠지? 이렇게 하고 오늘 이만 퇴근하고 내일 묵값 확인하러 올까요? 갑시다 집으로. 당장. 그리고 부옥씨가 왔을 것 같은데, 그렇네, 있네요. 부옥씨 카페에 방문하셨군요. 오늘은 영업 종료예요. 안녕하세요 식님. 오늘 밤하늘을 보셨나요? 별이 아주 많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즐겨요. 리본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별과 관련된 레시피를 발견해서 메모해뒀어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만들어보세요. 오, 그럼 멋지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 부옥씨도 선물 비세요. 아, 왜 안 올라가? 아, 지나버렸다. 이 한가운데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 전에 소원 빌고 카페 번창, 소화 물량 없어지기, 소원 빌고 1000층짜리 저울. 왜 저울일까 굳이? 하지만 1000층짜리엔 어울려. 볼까요? 1000층짜리 저울. 진짜 저울이네.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할로윈 랜턴 레시피 나왔고요. 마일리지도 생겼네요. 이거 뭘까? 아, 쇼핑. 그렇지. 더 안 빈다 이제. 나 집에 갈 거야. 오늘은 이만 퇴근하고, 으쌰, 내일 이어서. 퇴근한다니까 3개 떨어지는 거 봐. 혹시 이럴 때 또 없죠? 집에 가서 내일 묵값을 확인하러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만 퇴근. 승차. 옳지. 현재 58분이고요 빨리 오전 묵값 확인합시다. 누구야? 사아라씨 왔다. 돈도 없는데. 켄치도 계시네요. 빨리 승차. 안녕하세요. 오! 또 아치가 또 나왔네요. 가구 다 나온건가 그럼? 오늘의 묵값, 오전 묵값을 알려주세요. 묵값 보러 왔지. 119벨.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59분쯤 됐을거라 오전 묵값으로 못팔아요. 오후 묵값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죠? 1분 남았어. 좀 기다려봅시다. 오! 이렇게 12시가 됐고요. 과연 오후 묵값은 좀 올랐을지.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후 묵값은, 오! 아! 아니야, 산 가격에 비하면은 50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 그니까 한 5만원은 이득 보겠는데? 그 5만원으로 그러면은 치즈씨 집을 이사를 시키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금액 그대로 이번 주에 물을 한번 더 사야겠네요. 아하. 일단 1차적으로 좀 팔도록 할까요? 가방에 다 안 들어가서 물을 팔러 왔어요. 메인 말씀이시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 개를 가져오셨군요. 네. 오, 26만벨. 하지만 이건 내 원금이야. 감사합니다. 이득을 보려면은 더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을 가져왔고요. 메인 말씀이시군요. 이것들을 다 팔면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많겠지만, 아, 5만벨이 아니라 50만벨이 늘어나는 건가? 비교적 많은데? 여러 개를 가져오셨군요. 아니고 50만벨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종? 30만 별. 오! 그래도 나름 많이 벌렸는데요? 30만 벨로 60만 벨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괜찮지. 뭐 좀 살까? 댕씨 안녕하세요. 캔디 머신. 이런 건 먼저 산 사람이 임자인데 님이 사세요. 나는 사탕이나 사가자. 사포를 보시겠어요? 오늘의 상품은 사탕. 소박하게 하나 살게요. 옳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수고하세요. 저금 맞아. 저금.